안동대학교가 산학 협력을 통해 지역 기업들의 연구개발센터 역할을 톡톡히 해내고 있습니다. 대학의 연구 역량을 생산 현장에 적응시켜 기업의 성장을 돋구고 취업률도 높이는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김건엽 기자입니다. 친환경 영농자재를 생산하는 업체입니다. 광물을 이용한 신제품을 개발하기 위해 전담 교수에게 컨설팅을 받고 있습니다. 노력을 증가시키는 방법 이런 부분을 지숙에서 사장님하고 같이 이제 공동으로 연구하면서 그렇게 발전시키면 좋겠습니다. 연구개발 여력이 없는 기업 현실에서 대학의 지원은 큰 도움이 됩니다. 앞으로 이 제품 개발 자체에서 무궁무진하게 개발할 수 있는 여력이 생겼다고 상당히 저들이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파이프를 생산하는 이 업체는 대학 연구진의 도움으로 연결 장치가 필요 없는 특허 기술을 개발해 도약을 꿈꾸고 있습니다. 특허 생산을 하게 되면은 지금 현재 매출보다는 약 한 40에서 50% 정도 매출이 향상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산학협력 선도대학으로 선정된 안동대는 지역 기업과 가족 회사 협약을 체결해 기술 개발과 경영 컨설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기업을 성장시켜 일자리를 만들고 취업으로 연계해 실속도 챙기겠다는 전략입니다. 현장 실습이나 그다음에 인턴십을 기업에서 이제 제공을 하고요. 나아가서는 이제 연계해서 취업까지 연계할 수 있는 그런 형태로 대학이 연구 역량을 생산 활동에 적용시켜 일자리 창출과 지역 경제 발전으로 그 역할을 넓혀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건엽입니다.